변호사님, 티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첫 전시를 앞둔 신인 화가예요. 최연소 데뷔라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요.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는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인데 무슨 이유로 찾아오셨죠? 갤러리하고 계약할 때 전시와 작품 판매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. 제 자식 같은 작품들인데 저작권을 넘기라고 하니 너무 슬퍼서요. 저작재산권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니 대가만 잘 받는다면 슬플 이유가 없는데요. 게다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남아요. 하지만 작품 판매 말고 다른 사안은 없나요? 굿즈랑 도록도 만든대요. 계약서도 곧 쓴다고 하던데. 저작권 양도 대가가 적절한지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판단해야 하니까 나중에 계약서 받으시면 재방문해주세요.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드릴 테니 갤러리에서 보내주는 계약서와 비교도 해보세요. 정말 감사해요, 변호사님. 벌써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맞나 봐요. 슬픔을 나누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작아지진 않을 텐데요. 변호사님, 혹시 티세요? 논리적인 티 변호사가 법 원칙에 입각해 저작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 1800-5455.